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백본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엔비디아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다우와 S&P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AI발 상승 랠리가 금리 우려를 누르고 시장 상승 모멘텀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 역시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반도체 훈풍 덕분에 코스피가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또 시장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영끌의 성지로 불렸던 지역들에서 매물이 크게 늘었다고 하죠. 네, 하지만 또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늘 기회는 있기 마련인데요. 3월 본격 시장 이사철을 앞두고 똘똘한 한 채를 찾는 분들을 위한 경매 전략,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얻었습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는 AI 모멘텀 앞에 이번 주는 개인 소비 지출 PC 등 방지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시장은 AI 골드락스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중 나스닥이 0.28% 하락했지만 장 초반 장중 고점을 돌파하면서 2년 3개월 만에 장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도 각각 0.03%, 0.1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전체적인 지도 보시면 기술주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등 대부분의 기술주들은 하락했고 상승의 주역인 엔비디아는 개장 초 강세를 이어가는 듯했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고 0.35%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즉, 기술주는 쉬어갔지만 시장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주말을 앞둔 베팅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지난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주인공 엔비디아. 작년 4분기 실적을 공개한 뒤 하루 만에 주가가 16% 넘게 뛰었고요. 하루 동안 불어난 시가총액이 넷플릭스의 시가총액보다도 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 와닿는데요. 젠슨 황 CEO의 지분 가치도 68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20대 부자 진입을 목전에 앞두기도 했습니다. AI 모멘텀으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특징적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난주 1989년 기록을 했던 사상 최고치를 처음으로 경신해냈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유럽의 대표 기업들 모아둔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주말 사이 연준 위원들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일축시키는 발언에도 하락했는데요. 2년물은 4.6%대, 10년물은 4.2%대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이 같은 AI 열풍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엔비디아의 가파른 랠리가 시장 전반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것이 인공지능 버블로 연결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그리고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수주 추이와 매출 성장세를 고려하면 급격한 주가 상승이 반드시 버블이라고 볼 순 없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으로 대형주의 주가가 실적 발표 다음날 10% 이상 상승할 경우 향후 3개월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도 엔비디아의 상승 전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가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강력한 실적 성장과 또 가파른 랠리는 그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닷컴 버블 시기와 비교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버블 위험을 자극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당시에 수개월 동안 27%의 상승폭이 기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되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AI 열풍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이번 주 미국 4분기 경제 성장률과 또 1월의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주요 경제 지표 보시면 특히 29일에 발표되는 PCE 가격 지수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데다가 이달 초 공개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또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예상보다 더 뜨거웠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 1월 PC 가격 지수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돈다면 CPI와 PPI를 다시 떠올리면서 매도 심리가 우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4분기 GDP 수정치는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GDP 수정치가 예상치를 밑돌면 금리나 타이밍을 두고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AI 골드러시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팔고 있는 엔비디아를 보면서 금을 찾고자 하는 시장의 욕망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AI 랠리가 지속되는지 여부와 함께 금리 지지선을 탐색하는 주간이 될 예정인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비즈는 TSMC의 첫 일본 공장 개 소식부터 이 승승장구하는 엔비디아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소식까지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제국 부활을 꿈꾸는 일본과 대만의 밀월이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 TSMC의 일본 첫 구마모토 공장이 드디어 문을 열었는데요. 중공 시기에는 사이토겐 경제산업상부터 소니의 부활을 이끌 요시다 게니치로 회장, 또 TSMC 제2공장 지분 투자를 발표한 도요다의 수장까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구마모토 제1공장은 2년 전 착공을 시작해 불과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완공됐죠. 일본 정부는 공장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4조 2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고, 또 올해 말 착공하는 제2공장에도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용계좌신문은 구마모토 공장을 시작으로 일본이 이 공급 거점이 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로 공급망 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를 자국에서 확보한다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과거 세계 반도체 시장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이 다시 시장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는데요.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중반도체 제재 강화에 이어 이에 따른 디커플링을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앞세워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서면서 지난 2년 사이 TSMC를 비롯해 최소 9개의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건설하거나 사업을 확정하는 등 러브콜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AI 날개를 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엔비디아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가운데 협력사인 TSMC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엔비디아의 올해 AI 반도체 열풍이 여전히 TSMC의 생산 능력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반도체 생산에 TSMC의 첨단 패키징 공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병목 현상이 여전하다는 해석인데요. IDC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주문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선 TSMC의 해당 공정 생산 능력 가운데 절반가량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확보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AMD와 같은 경쟁자들 역시 제 몫을 챙기기 위해 경쟁에 불을 지피면서 이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의 대중반도체 제재로 인해 중국 매출이 한 분기 사이 반토막이 나는 등 어려움이 겹치면서 장밋빛 전망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우리 기업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오늘 개막하죠. 이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온디바이스 AI로 완전히 새로워진 소통 방식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체험회장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모으는 건 지난달 갤럭시 언팩에서 영상으로만 공개됐던 이 갤럭시 링이 처음 실물 디자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출시될 지능형 헬스케어 기능부터 이 다음 달 업데이트될 갤럭시 S23 등도 전시됐고요. 이 스마트폰 외에 갤럭시 북 4, 탭 9에 비롯해 AI가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화된 자원 배포와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이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 등을 대거 선보입니다. 삼성이 총 1억 대의 모바일 기기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눈을 돌린 중국 제조사들도 참전하는데요. 여기에 세계 IT 흐름을 주도하는 애플 역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역대 최대 현금 보유액을 기록했습니다. 자그마치 우리 돈 220조 원이 넘는데요. 주요 투자 부문인 보험업이 금리 상승 등을 톡톡히 보면서 해당 분기 84억 8천만 달러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실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버핏은 버크셔가 입지를 할 만큼 좋은 투자처가 거의 없다고 밝혔는데요. 몇 년간은 눈부신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 매수를 저울질하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 미국에서 버크셔의 반으로 움직이게 할 정도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미국 외 시장에서는 버크셔의 자본을 배치할 만한 의미 있는 후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테슬라 대항마를 불며 주목을 받았던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이 급작스러운 실적 한파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비안과 루시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리비안의 주가는 전주 대비 38% 급락했고 루시드 역시 같은 기간 19% 추락했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에 내놓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올해 생산량이 작년 수준에 머물거나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란 암울한 실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리비안의 RJ 스카렌지 CEO는 올해 인도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수요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말하면서도 금리 인상에 따라 매월 지불해야 할 자동차 할부금 부담이 커진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전체 전기차 수요 역시 쪼그라들면서 리비안의 현금 보유고는 1년 사이 5조 원이나 감소했고 루시드 역시 같은 상황에 놓이면서 보릿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지난해 인수한 소프트웨어 업체 VMWare 일부 사업을 매각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로드컴이 VMWare의 EUC 사업 부문을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KKR에 38억 달러에 매각하는 거래를 마무리 짓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11월 VMWare를 690억 달러에 인수해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는 정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앞서 혹탄 CEO는 VMWare의 사업 중 EUC와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인 카본 블랙 클라우드 부분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거래는 빠르면 현지 시간 26일 최종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주사제형 전환기술 알트비포에 대해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목요일 장중 나왔었죠. 앞서 알테오젠은 2020년에 머크와 알트비포 기술에 한해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독점 계약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머크가 세계 매출 1위 의약품 키트루다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할 때 알테오젠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약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알테오젠은 이번 라이선스 변경으로 추가적인 계약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최대 약 5,750억 원의 마일스톤, 그리고 제품 매출에 따른 로열티까지 받는데요. 이 소식을 포함해 최근 HBL의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쪽에 여러 호재성 소식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발표가 나오고 금요일장에서 24% 넘게 올랐고요. 펩트론도 16%대 올랐습니다. 이어서 삼천당 제약과 셀트리온 제약도 각각 6%대,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의료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비대면 의료진을 언급 안 할 수 없죠. 특히 금요일에는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의원급 병원에서 재진 환자와 의료 소외 지역 주민을 진료할 때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는데요. 23일부터는 희망하는 병원 어디에서나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초진 환자나 일반 진료를 보는 국민들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모두 힘있게 올라줬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는 사업 다각화 소식까지 나오면서 15.81% 폭등했고요. 목요일장에서 23% 넘게 올랐던 유비케어도 또 한 번 15%대 올랐습니다. 이어서 비트컴퓨터와 알소프트, 마크로젠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호실적부터 삼성전자의 범용 인공지능 개발 소식까지 여러 AI 모멘텀 이슈들을 전해드렸었죠.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희비가 조금 엇갈리긴 했지만 AI 상승 동력은 여전히 이어지면서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체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뉴로모픽 반도체란 인간의 두뇌 활동 과정을 적용한 차세대 AI 칩인데요. 삼성전자가 개발에 뛰어든 범용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이 칩이 주목되고 있죠. 여기에 더해 AI 팹리스 전문회사 디퍼아이가 에이직랜드와 뉴로모픽 칩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도 함께
함께 나오면서 뉴로모픽 관련주들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을 지나면서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흥분이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 상승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NCN은 약 22%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뉴로모픽 칩 개발 완료 소식에 에이직랜드는 20.17% 뛰었습니다. 또 한 주간 40% 넘게 올랐던 네페스아크는 금요일장에서도 4%대 올랐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루시드가 올해 어두운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에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경우 모두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양호했지만 실적 가이던스가 부진하자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커졌죠. 리비안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적은 5만 7천 대로 예상했는데요. 월가 평균 예상치 8만 1,700대를 한참 하회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 루시드와 리비안은 각각 25%, 16% 넘게 하락하면서 국내 2차전지 업종들도 타격을 입었는데요. 리비안은 금요일 미국장에서 또 한 번 10%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도 전기차 관련주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엔캠은 23일장에서도 8% 가까이 떨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은 0.8%, 이어서 하이드로리튬과 미래나노텍, LG화학까지 모두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 발표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올랐던 저 PBR주의 열기가 거세질지 혹은 약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저 PBR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모두 엔비디아를 외치지만 우리 증시는 저 PBR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엔 전강 후약 장세였는데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반도체 종목이 상승폭을 되돌리면서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3% 올라 2,667.70포인트, 코스닥은 0.18% 약보합으로 868.5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2월 들어서 7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1,456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 투자자만 2,818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90억 원, 1,37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종목, 기대만큼의 탄력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13% 올라 16만 1,400원의 작을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삼성전자가 0.27% 하락했고요. 현대차가 강보합이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유럽의 대표 염증성 장질환 학회 참가에서 높아진 인지도와 존재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 올라 종가 18만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헬스케어 종목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시총 3위인 HLB가 1% 가까이 올랐고요. 시총 4위인 알테오젠이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알테오젠은 미국 머크사와 역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제형 개발을 독점 개발 계약한다는 소식에 24.95% 올라서 종가 13만 1,2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4.38% 올라 10만 4,9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엔캠이 7.6%, HPSP가 4.16%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원 30전 올라서 1,33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발표됩니다. 그동안 저 PBR주가 밸류업 기대감의 급등세를 보인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를 상회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액션을 노린 단기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이 밸류업 관련주를 매수할 기회다. 밸류업 관련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선 삼성증권과 SK증권, 신한투자증권은 조정 구간에 관련주를 매수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SK증권은 투자자들의 눈치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만약 밸류업 프로그램이 셀 온으로 나온다면 이때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 신한투자증권은 세계 제조업 지수 개선 국면에서는 가치주가 오르는데 지금이 사이클을 탔다며 가치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대신증권과 DB금융투자는 소외됐던 업종을 주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중국의 예상 밖의 큰 폭의 대출 우대 금리 인하와 또 미국의 채권 금리 안정이 수출주와 성장주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DB금융투자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국 수출과 연관이 있는 철강과 화장품주들을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나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일단 단기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고 스페인에서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립니다. 다양한 5G와 AI 신기술이 공개되며 관련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하이브와 원익 머티리얼즈가 4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내일은 트위치가 한국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아프리카 TV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랐었죠. 관련해서 인터넷 방송 관련주들 체크하시고요. 또 IPO 흥행에 성공한 APR이 신규 상장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고요. 또 코오롱 인더와 한국콜마, 한국가스공사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엔 한국형 차세대 발사체, 체계 종합기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차전지 박람회가 개최되는데요. 우주항공과 2차전지 테마, 이벤트들 주가 영향을 줄지 보시고요. 목요일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28일 잠 마감 이후에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이 새로 편입되겠습니다. 한편 수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당산주가 또 한 번 들썩일 시 관심이 모아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짐펜트라를 출시하는데요. 셀트리온 실적도 나오는 만큼 관련주 주가 흐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월의 마지막 주 힘차게 시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짱 오늘짱이었습니다. 시가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부르는 용어들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저희도 좀 공부를 했는데 네. 뭐 미국 뉴욕 증시는 다 아시다시피 M7이 있고 매그니피센트 7. 그렇죠. 네. 일본은 이제 사무라이 7. 사무라이 7.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그래놀라즈. 종목 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같이 방송 전에. 원래 이 그래놀라 네. 그래놀라가 그거 아닙니까? 저 뭐 약간 시리얼 비슷하게 견과류 뭐 견과류하고 곡물, 막 곡물 예, 들어가 있는 그 구워져서 나오는 뭐 우유 타 먹는 그거 아니에요? 뭐 요거트 섞어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예. 이것도 결국 이제 뭐 G부터 시작해서 그 종목들
이니셜로 네. 만든 거군요. 그렇죠. 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있고 그다음에 뭐 알 같은 경우 로쇼. 근데 보니까 그래놀라즈는 제약사가 한 5개가 있어요. 아, 꽤 많아요, 비중이. 사무라이 세븐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도요다하고 스바루가 네. 보니까 자동차고 미쯔비시 상사는 종합상사인데 네. 나머지들이 뭐 도쿄 일렉트론, 디스코, 스크린 홀딩스, 어드반테스가 반도체 장비 쪽. 우리는요. 네. 이제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좀 기대를 해봐야죠.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는 기억은 납니다만. 네. 그 약간 족보 이상한. 네. 그 이전에 용어 많았어요. 그 이전에 예, 뭐 차화정도 있었고, 정화조도 있었고 많았어요. 정화조? 네. 정화조는 또 정화조도 있었어요. 예전 예, 정유화학 조선. 예. 그렇구나. 예. 뭐 하기야 참 옛날 얘기입니다만 트로이카라 네. 해가지고. 아 트로이카까지 나오네요. 네. 네. 그때 뭐. 장미희 씨, 유지인 씨. 거기까지 가요, 지금? 저희 빨리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디멘전 투자자분의 투자 부문 송재경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만큼 요즘 시장 주도하는 섹터 굉장히 많고 뭐 일본도 그렇고 다 요즘 좋잖아요. 우리나라만 네. 약간 아쉬운 감이 있고요. 예, 뭐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서 네네네. 그런 건 같고요. 제가 계속 그 뭐 한 달 정도 수익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았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한 달의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일본 사무라이 세븐 그건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네. 워낙 말들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뭐 그런 말을 만들면 합니다. 그러니까 1989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거기 엔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아마 아직도 비슷하거나 뭐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그 엔화 기준으로는 니케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가 좀 또 위로 올라왔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3위권 주요국 중에 3위권을 한 달 내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한 주간은 그냥 아까 봤던 대로 그냥 약보합 정도 뭐 강보합이라고 해야겠죠. 플러스가 네. 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홍콩 항셍이 오랜만에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 중국 시장 자체가 좀 그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상위권으로 좀 올라왔다. 예. 주간 단위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월간 단위 수익률 전체를 좀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의 그러한 교역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약진한 거. 그러니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으로 놓고 보면 스페인이나 프랑스, 특히 프랑스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결국 중국과 연동돼서 같이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은 한마디로 엔비디아. 아, 그렇죠. 엔비디아 동무대죠, 거의. 그렇죠. 엔비디아의 엔비디아를 위한 엔비디아에 의한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 상반주는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음고생들 하셨고 목요일 날 실적 발표 전까지 되면 이제 엔비디아 천비디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제 1000달러를 제가 다 목표 주가가 예. 다 지금 1000달러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환호를 확실히 좀 한 거다. 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기 보면 그 올림픽에 보면은 높이 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차 시기, 2차 시기 하면서 계속 조금씩 높여갖고 그걸 막 고생고생해서 뛰어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최근 3분기 정도 실적 발표 때를 보면 마치 그 세계 그런 높이뛰기 선수권대회에서 신기록을 네. 경신하는 상당히 좀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그런 실적 시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를 갖다 우리 또 정민혜 교수께서 천비디아라고 부르셨는데. 아, 제가 부른 게 아니고요. 이미 언론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단 네. 말이죠.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오삭오삭합니다. 천슬라 이럴 때가 항상 그러고 나면은 그거 하니까 좌우지간 오도방정 떨지 말고 오버하지 말자. 그렇죠. 잘 갈 때 차라리 끙끙 앓는 소리를 하자. 그게 끙끙 앓는 소리. 네,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렇게 참 게으르네요. 맨날 유럽 점검하면서 유로스톡스 50이나 600만 봤지. 뭐 이탈리아 증시 진짜 저도 근 한 두 달 만에 보니까
아니 우리 피그스 그러면서 예전에. 무슨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했던 게 유럽 재정 위기 나오고 할 때 세상은 잘 안 망해요 보면. 이게 사실 네. 이제 유럽이 말씀 주셨던 네. 스톡스 50 제일 좋은 종목. 그다음 좀 넓히면 600개 종목인데 네. 그들의 그 소위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 지역으로 네. 놓고 보면 미국은 60%가 대부분 자국. 미국 내에서 네. 북미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유럽은 한 40%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소화하는 네, 유럽 쪽이 대부분이 생각보다 미국 쪽이 많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매출의 구성 네. 다각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럽의 상위 기업들이 상당히 잘 구성돼 있는 well diversified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잘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유럽 기업을 그냥 단순히 유럽에 국한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유럽이 다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유럽이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예. 왜 유럽의 주식시장은 좋냐. 뭐 당연히 이제 그 사이 10년간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밸리에이션이 싼 측면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 네. 상당히 이제 미국의 경기 활황의 수혜를 적어도 유럽의 상위 기업들은 같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런 식으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좀 반응을 많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비싸다고 느끼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상당히 유럽을 그 대안으로 상당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유럽 내지 뭐 유로존의 맹주라 하면 아직도 독일인데 독일 닥스 30 종목 지수도 보면은 단단하게 잘 올라갑니다. 이거는 무슨 뭐 최근 엔비디아 같은 차트도 아니고 네. 투더문 각도도 아니고 45도로 꾸준히 잘 가고 있는데 사실 독일 뭐 PMI 지표가 됐건 뭐 GDP가 됐건 GDP는 최근에 보니까 뭐 경기 침체라는 그 정의에 맞을 정도로 지표하고 이 시장하고의 다소 이 뭐랄까 엇박자 괴리 괴리 네. 이게 또 요즘에 또 특성이 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그 이유를 저도 이제 상당히 좀 그 고민스러운 부분지 하는데 다만 이제 독일이 작년을 바닥으로 네. 올해 소폭 뭐 GDP 경우로 한 0.7% 그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 2025년에는 2%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예. 주식시장은 그걸 좀 미리 땡겨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은 분명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면은 일본이 정말 지금 두드러진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34년 2개월 만에 지금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경기 상황도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일본도 지금 최근에 재밌는 현상은 예. 4분기 GDP가 깜짝 역성장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좋잖아요. 결국은 이익입니다. 개별 기업 이익들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히 그 지금 차트가 지금 나와 있네요. 보시면 지금 연초 이후에 올해 그러니까 12개월 그 선행 EPS에 대한 그 예상치가 보시면은 가장 가파르게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일본이다 보시면 아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엔비디아만 사는데 엔비디아도 어찌 보면은 실적으로 결국은 모든 우려를 극복하고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복하고 이제 예. 끌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도 사실은 보통 이 정도 전고점을 뚫고 가면 뭐 기세 상승이기도 하지만 이익 실현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욕구 이런 거 되게 네. 커질 것 같은데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의 지금 이익 성장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주식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숫자를 봤는데 1989년 전고점 때 일본에 투자하던 외국인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0%가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막상 지금 일본의 국내 투자자, 일본인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예. 근데 그것을 다 받아내면서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런 일본의 높은 이익 개선세를 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말씀하신 대로 5% 정도에 불과하던 일본 증시 내의 외국인 비중이 30%까지 올라왔다.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것만 살피면은 그만큼 뭐 달러가 됐든 유로가 됐든 엔으로 바꿔서 들어오는 거니까 엔화 강세 요인인데 엔은 또 계속 약세란 말입니다. 그만큼 또 들고 나가는 일본 사람들이 바깥으로 들고 나가는 달러 수요도 많다 이렇게 봐줘야 될까요? 예, 그것도 맞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일본 은행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G3 안에 들어가는 일본 경제가 국가 기준으로 놓고 네. 보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죠. 유일한 나라죠. 그만큼 아직은 완화책을 강하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달러 대비로서 엔화의 약세를 여전히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일부는 일본의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것. 결국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이익 개선세가 나타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다. 그것이 지난 10년간 일본이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하나의 한 그 주요적인 그러한 그 전략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식 이런 뉴스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기시다 총리가 거의 뭐 지지율이 10%대더라고요. 20%도 못 미치는 일본에서는 통상 그렇게 되면 총리 바뀌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또 그럴 것처럼 갑니다. 그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정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 오면 보통상은 통상 이제 바뀌거든요. 뭐 그러니까 자민당에서 내부에서 바뀌겠죠. 예,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제 개파가 바뀔 거라는 예상치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 방향 자체는 이전에 이 전 총리에서부터 유지되어오던 아베 총리에서부터 유지해오던 세 개의 그 화살, 뭐 네. 그것이 지속적으로 좀 계승해서 전략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확실히 작년에는 일본에서 나타난 거다. 거기를 사실은 워렌 버핏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워렌 버핏이 승인을 사실 해줬잖아요. 그 예. 상사주 9개를 사면서 예. 그러면서 일본이 잘 지금 가고 있다라고 미국에서 어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투자 대가가 승인을 해줬다는 것이 일본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고금리 장기화가 좀 우려되고 있잖아요.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물 건너갔고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 실적이 지금 이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증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실적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해로 넘어오면서 올해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이익 상승률의 기대감이 엄청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시장이 코스피 200의 예상이 50% 이상 상승한다. 네. 그러니까 그 이익이 증가한다.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낮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연초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이익 개선세가 오히려 원래 초에 기대한 것보다도 지금 계속 또 소위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네. 이익 상향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약간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 다 지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해 연간에 대해서 기대가 좀 과했나?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라고 하죠. 예. 이익을 하향 조정하는 거. 그 폭이 지금 우측 지금 이거 미래세 증권 자료인데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마이너스 한 3% 이상으로 지금 최근 주요국들 중에서는 이익 소위 조정 하향 폭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올해 전체가 50%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조금씩 줄여 내려가고 네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보통 연초에 제일 높고 연말로 갈수록 내려오는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있는 패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익 소위 하향 조정 폭이 연초에 상당히 좀 큰 편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올해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는 마당에 주가가 생각보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약한 네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내는 조금 잠시 후에 국내 쪽으로 좀 집중하더라도 저기 미국이 다우나 S&P500이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는 합니다만 지난 주말 장중 흐름을 봐서는 고점 대비 좀 밀리면서 끝난단 말입니다. 조금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이제 그 전날 한 16%의 급등 이것이 또 아까 소개도 되었습니다만 실적 발표하고 10%대 이상의 상승이면 한 3개월은 과거에 통상적으로 더 가더라 해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는 합니다만 그 다음날 이렇게 팔로스루가 좀 약하더라고요. 오르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만 이제 미국 장이 그냥 여기서 분명 과매수 우려는 있는데 계속 더 갈 수도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좀. 결국은 그 키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장이 여기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네요. 저희가 현재의 장이 1999년도 초냐, 2000년 초냐 두 개의 갈림길에 지금 있는 거다. 심지어 그 뭡니까 저기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네. 95년부터 맞추느냐, 96년부터 맞추느냐에 따라서 완전 네. 그 시각이 달라지는 예, 예. 재밌는 그림 가져오셨잖아요. 그게 결국은 제가 이제 결국은 이번 장이 99년도에 마지막 그 인터넷 버블 장이 오는 그때냐, 아니면 2000년도에 꼭지 치고 내려가는 장이냐, 거기에 트리거는 결국은 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연준이 그 당시에 LTCM, 롱통 캐피탈의 그런 붕괴 사태를 과잉 대응하면서 금리를 빠르게 3개월 동안 50bp, 75bp를 낮추면서 사실은 인터넷 버블을 키웠던 것들. 올해 사실 그 그림이 되게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연준이 사실은 3월부터 심지어는 1월부터 금리 날 거라고 시장이 기대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었습니까? 그런데 올해 연준의 지금 금리 인하가 언제 얼만큼 올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어도 채권 시장에서는 좀 많이 뒤로 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수치가 이제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PC 네. 물가지표가 1월 달 물가지표가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CPI랑 PPI에서 봤을 때는 좀 걱정스러운 PC가 나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네. 바클레이즈가 이걸 가지고 CPI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환산한다고 그러죠. 네네. 이제 비슷하게 계산을 해서 이번 주에 발표될 연준이 제일 좋아한다는 슈퍼코어 PC, 그러니까 소위 초근원 물가,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표를 보면 엄청 빠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4번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CPI로 환산한 PC 초근원 물가 지금 수치를 보시면 하늘색 선이 이게 이제 3개월 평균이 계산된 거고 짙은 파란색 선이 전월비 매월을 이제 환산한 네네. 건데 이 높이를 보면 슈퍼코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소위 에너지 식품에서 주택까지 뺀 거잖아요. 주거비까지 뺀. 예. 그리고 주로 이제 임금과 관련된 네. 것들인데 높이를 보시면 거의 지금 작년에 가장 높았던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 연준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시장의 기대가 원래는 그 금리를 원래는 3월부터 낮추는 거에서 양보하면서 5월로 갔다가 6월로 갔는데 이것이 과연 갈 수 있겠네. 심지어는 그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네. 네. 인상 가능성도 있다. 맞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확실히 연준이 완전한 완화책으로 99년도처럼 계속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질문, 시장에 어려운 질문을 좀 던진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걸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금리가 확실히 그걸 반응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원래는 기억하시겠지만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원래 그 12월 FMC의 점도표 때는 연준 위원들은 올해 3번이나 75BP 인하를 점도표에 찍어놨는데 평균적으로 시장은 연초에 기대했던 거는 7번이나까지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벌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왼쪽인데 이제 그 CME에서 되는 이제 선물 그 소위 그 기준금리로 보시면 지금 거의 그 지금 마이너스 거의 2% 가까이까지 1.5 2% 가까이까지 갔던 것이 지금 다 끌어올려서 0.8 이상으로 지금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애초에 찍었던 점도표 수준까지 완전히 돌아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국채금리도 4.7%까지 지금 가파르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물 금리가 2년물이 미국의 그 연준 기준 금리를 가장 잘 쫓아가는 예. 선행하는 지표라고 예.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5.5가 최고점이잖아요. 지금 현재 예. 거기서 3번 낮추면 4.75. 근데 중간값으로 보면 4.7. 그러면 결국 시장은 완전히 항복하고. 아 그래 연준 네 말이 맞아라고 행복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은 화랑이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내지는 강세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래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온도 차이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좀 그 투자에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요국 통화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요국 자체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미국이 앞서가다 예. 보니 빨리 끌어내려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도 저렇게 내리면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중앙은행도 빨리 금리를 내릴 거야
라고 이제 다들 기대하고 소위 그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왔었는데 그 기대치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미국이 이제 원래는 저 아래 붉은색 선이 연초에 예측했던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추이인데 이게 예상치인데 이것이 보시면 계속 들려 올라가서 1월 말 그다음에 지금 가장 짙은 색선이 지금 지난주 정도 되는 2월 중순까지 해서 지금 미국도 올라오고 영국도 올라오고 유럽연합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일본조차도 끌어올려오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연준의 기대치 수준으로 시장의 눈높이가 맞춰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시장 기대만큼 올해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수 접고 좀 들어가야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이것 자체는 시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뭐 동시효과 또 한번 정리해 주시겠지만 지금 살짝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코스피는 좀 약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발표한다고 했는 날입니다. 대표님 뭐 좀 업적 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시죠. 그거 나온다고 그날 딱 쫓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통은 이제 그 소위 그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네. 전통적인 이미 왜냐하면 워낙 그 소위 이제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또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예, 주가를 또 많이 끌어올려놨기 네, 네. 때문에. 오늘 발표가 된다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할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아마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정책들 조항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계속 유지 가능할 거냐 그리고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분석을 하겠죠. 원래 시장은 제 경험상은 항상 뭘 모르고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가장 탄력 있게 많이 네. 올라가고요. 뭔가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깐깐해집니다. 항상 야. 늘 그랬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AI 시장이 얼만큼 열릴지가 지금 아직도 가늠이 좀 명확히 안 되니까 이제 주가가 저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항상 시장은 좁은 폭에서 움직인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거고 아마도 이제부터는 나와 있는 정책들의 향후 그런 실행 가능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 동안은 주가의 탄력은 상대적으로 좀 둔화될 거다라고 보시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나온 그 미국 경기 지표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물가가 인플레이션 그 상승이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달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달러는 그럼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는 자금 유입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원화 강세가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원래 시작은 작년 10월 이후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파르게 달러는 약세가 될 거야라고 전 세계 그 소위 이제 외환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경기는 여전히 강하고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가능성도 없고 그러다 보면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는 여전히 강할 거고 그러면 굳이 그 미국 국채 팔아서 다른 나라 국채를 사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미국 경기 활황 때문에 달러의 투자 심리 지표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총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소위 이제 뉴스 플로우에서 나오는 그런 심리 이게 이제 짙은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옵션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 하늘색이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전체 달러를 보유한 게 얼마냐 포지셔닝 이것이 이제 그 연두색인데 세 개를 다 묶어놔 봤을 때 저기 이 USD의 그러한 그 소위 심리 지표 자체는 상당히 약세로 갔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강보합권까지는 우상향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달러가 연내에는 상당히 좀 강세일 갈 가능성. 그러면 그것 자체는 미국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머지에는 상당히는 어쨌든 소위 수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펀드플로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달러는 완전히 갇혔어요. 네, 서울에서는 2330원에서 지금은 이제 아래 위로 10원을 못 벗어나네요.
뭐 결국은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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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5% 하락이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653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오늘 0.1%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87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0.9%가량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2,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6,600원.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 효과로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는 시점일 수밖에 없겠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1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62,500원이죠. 현대차가 1.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원이고요. 기아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1,300원. 포스코홀딩스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LG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245,000원, 에코프로가 0.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만 원이고요. HLB가 0.3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9,000원. 알테오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머크와의 그 계약 소식이 있고 이에 따라 6.7%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4만 원으로 좀 집계가 됩니다. 엔캠이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294,500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2.38% 강세가 예상됩니다. HPSP가 2.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54,000원. 신성 델타테크는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1,0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17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리노공업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금융주들 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호가에서는 글쎄요, 좀 약세가 예상됩니다. KB금융이 2.7% 하락 예상되고요. 신한지주 0.9% 내림세 예상되고요. 하나금융지주 4% 하락 예상됩니다. 그 밖에 키움증권, 삼성생명 각각 5%에서 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오늘 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로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지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호가로 봤을 때는 뭐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잡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예. 그러네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비상경제장관회의 열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밸류 프로그램 뭐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고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뭐 역으로 볼 것 같으면 오늘 발표되는 것이 완결판도 아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정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키겠다 하는 거니까 뭐 아까 우리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어떤 밸류 프로그램에 발표를 앞두고 올랐던 기대감에 대한 조정은 뭐 불가피해 보이네요. 아침에 저 출근해서 넥타이 색깔까지 바꿨는데. 넥타이 색깔이요? 네. 애매한데요? 저는, 저는 느낌이 좀 그거 해가지고 결국 저도 파란 걸 메고 왔더니만 아니 뭐 김태호 박사님이 약간 회색 계통에 네. 뭐 김태호 기자님 모닝벨에서 김태호 기자님 파란색에 안지혜 기자도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시길래 저까지 파란색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 하실 것 같아가지고 금피 바꿔맸는데 우리 송 대표님도 지금 빨간색 한번 메고 오셨는데 이걸로 한번 힘을 보태보시죠. 아, 네. 채도가 약해서 그래요? 채도가 낮아서. 약해서? 네, 채도가 낮아서. 이제 그럼 채도 체크 받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글쎄요. 참 우리 증시 기대치가 높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뭐 다른 증시와 다르게 뭔가 좀 모멘텀이 부족한 건지 많이 에너지 자체가 좀 제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2월 달 들어와서 또 뭐 그 소위 춘절이 1월에 예. 있었기 때문에 2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1월 달 수출은 좋고 2월이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예. 아마 2월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빠질 것 같은데 1, 2월을 그 상상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춘절이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2월 달 들어와서는 수출 지표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꽤 커져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힘을 좀 덜 못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뭐처럼 저 송 대표님 참 그 뭡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상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항상 이렇게 의심의 눈길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알테오자는 이번에 이거 찐이죠? 아, 개별 종목 내는데 거기까지는 잘 몰랐어요. 솔직한 아, 그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근데 보통 한 3, 4년 단위 텀으로 바이오주가 기존 시 주가 그 지수 시장 대비 항상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업앤다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는 워낙 한 3년 동안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소위 쩔었다고 표현하죠. 쩔었죠. 예, 상당히 좀 고생을 했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유럽에서 시작된 그런 개별 종목들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노디스크처럼 그 소위 비만 치료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이 그 상당히 반응을 보면서 전반적인 바이오주를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실은 올해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제 미국의 보건 정책이 어떻게 하냐는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바이오주가 한 번은 좀 시장 대비 다시 올라갈 타이밍인 것만은 워낙 그 사이 많이 빠진 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그런 그 레벨 수준인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우리 송 대표님께서도 월요일 날 나오셔서 이제 전반적인 거시 상황이나 이렇게 세계 증시 돌아가는 거, 뭐 금리, 환율까지 짚어주시다 보니까 개별 종목을 여쭈면은 좀 이렇게 그가 꺼려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한전하고 지역난방공사 이거 뭐가 재료가 있습니까? 아 올해 그 소위 이익 개선 왜냐면 이익 개선. 기본적으로 주가를 눌렀던 것이 전력 가격, 전기 가격을 예, 못 올렸지 않습니까? 못 올렸었죠. 그걸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에 분명 올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확실히 이익이 플러스가 날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고요. 한전 같은 경우도 제가 전날에 이제 그 한전 애널리스트도 했었지만 네. 통상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 소위 그러니까 그 전기요금을 올릴 고해에는 대체적으로는 확실히 좀 주가가 좀 좋았었던 경험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계속 밀려왔었던 그런 전기요금 인상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또 한전 입장은 상당히 저 PBR 종목의 대표적인 회사라서 그렇게 놓고 예. 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여력은 분명 생길 수 있다. 다만 그런데 워낙 그 사이 오랫동안 요금을 눌러놨었기 때문에 한전의 그 소위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만은 분명해서 이것이 이제 잘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 그리고 얼만큼 요금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분명 이후에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전 쪽은 우리 또 송 대표님이 아주 화나시구나. 그때 그러면 한 2011년 말 뭐 2012년 초 이때 2만 원 하던 게 2016년까지 아마 6만 3천 원 여기까지 날아간 건 그때 뭐였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때도 말씀 정확히 그때도 요금 인상을 요금 해줬었다는 인상. 거 했고 두 번째로는 그때 한전이 상당히 주주 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그러한 소통을 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만약에 올해 만약에 올면 그 소위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당히 좀 적확한 그런 종목이 분명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워낙 오랫동안 지금 한전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그 요금이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네. 그래서 사실 한전의 부채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서 그걸 해결할 만큼 소위 순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은 좀 솔직히 그 요금 인상 수준이 얼만큼 될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한때 국민주 비슷하게 한번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부가 절반 갖고 있고 나머지 다 나눠주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현대차 기아도 사실 한동안 저 PBR 관련주로 올라가다가 주가가 다시 또 약세 흐름 이어지고 오늘 호가만 놓고 보더라도 하락이 예상되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결국은 투자자의 그런 이제 소위 투자 주기, 그러니까 예. 인베스먼트 호라이즌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간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뭐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그 소위 그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분명 한 번은 빠졌다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소위 이제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그건 신의 명이라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워낙 저 PBR 종목들 중에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고 이익이 꾸준히 나온다면 좀 네. 길게 들어가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좀 보합권 출발 예상되는데요.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2월 26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다우지수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에 또 바짝 다가선 상황이고 일본 증시도 34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저점을 높여가고는 있습니다만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관련해서도 저 PBR 관련주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하락입니다. 2,657포인트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이죠. 86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9% 떨어집니다. 72,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약세입니다. 159,6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 올라갑니다. 403,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이죠. 81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하락이죠. 62,300원이고요. 현대차가 3% 넘게 떨어집니다. 23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또 이틀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사흘 만에 좀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기아가 오늘 지금 2% 약세, 116,2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1.2% 올라갑니다. 182,300원. 포스코홀딩스가 0.69% 상승하면서 437,500원이고요. LG화학은 보합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2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HLB가 3.4% 상승합니다. 81,800원. 알테오젠, 머크와의 그 계약 변경 소식이 주가에 또 호재로 이어지고 있죠. 8% 강세를 보여주면서 14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캠이 2% 떨어집니다. 289,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1.8% 상승합니다. 107,000원, 그리고 HPSP가 2% 가까이 좀 떨어지네요. 54,200원. 신성 델타테크가 5% 넘게 떨어집니다. 131,3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소폭 상승 중입니다. 171,9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0.9% 하락하면서 19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12% 급등을 보여줍니다. 30만 2천 원, 30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 컴퍼니도 2.4% 상승으로 29,900원, CIS도 1.8% 상승 중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4% 강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DA 테크놀로지도 1.4% 상승 중입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전고체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사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와의 계약 변경 소식, 또 주가의 호재로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HLB도 뭐 코스피 이전 상승 이슈가 있죠. 3% 강세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흐름도 괜찮고요. 뭐 그 밖에 유한양행 그리고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36억 원, 19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53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6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4억 원, 6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온 환율은 이런 하락한 1,33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뭐 시장 코스피가 오히려 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지금 환율은 진짜 정말 박수권이네요. 예, 예. 완전 껌장이죠. 네네네. 껌장. 완전 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항상 이 시간 무렵에 체크해보는 미국 지수 선물은 늘 약보합이거든요.
약보합인데 본장만 가면 훨훨 날아간다 말입니다. 누가 뭐 기다렸다가 장 열리면 잡아 당기는지 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선거철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 이거는 미국에는 적용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말난 김에 보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니키 헤일리 그 후보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주지사도 하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 공화당 내 경선에서 한번 희망을 걸어봤는데 여기서도 완패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59%, 니키 헤일리가 뭐 39%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도 계속 간답니다. 공화당 내에 반 트럼프 정서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걸 좀 아직 멀긴 합니다만 송 대표님. 네.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증시 판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한 우리한테 가장 큰 거는 중국의 40% 관세 얘기를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공약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네. 40% 관세면 사실상 중국에서 중국산 못 쓰는 거죠. 뭐. 중국 수출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다 우리하고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때 대만이 봉쇄되면 그때 우리가 블룸버그 수치를 봤지 않습니까? 예. 중국하고 미국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대만이 봉쇄되면 대만 통해서 중국 통해서 가던 우리 물동량들이 엄청 줄 거다.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 소위 그 이것을 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나가던 중간재들이 다 그 회복이 어딘가 다른 판로를 찾기가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말 저거 정말 할까? 이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 예. 어쨌거나 대중국 그 관세를 40% 수준으로 올린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우려스러운 이제 소위 그 프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게 자유무역 그 정신과 그것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좀 고민해야 될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공화당이 승기를 잡았을 때 시장은 좋았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공화당의 기조하고 트럼프하고는 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미국 경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를 지금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예. 그러니까 소위 그 컨퍼런스 보드의 그 경기 선행 지표라는 게 거의 한 60년, 70년 된 자료일 겁니다. 엄청나게 네네. 오래된 자료고 예, 예. 미국의 경기 지표를 가장 잘 맞추는 대표적인 자료인데 22개월 동안 줄거리 장창이라고 표현하죠. 경기 침체를 외쳤는데 포기했어요. 드디어 지난주에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헷갈리는 게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매달 상대로 서베이하는 거 알려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좀 달리 연초에 보통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로 따지면 PB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소위 재무 설계사, 그러니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리라고 하죠. 어드바이저. 그 재무 자문가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현재 미국의 경기 순환주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침체, 그러니까 요 네 개 중에 어디에 속했느냐. 이전까지는 상당히 잘 맞췄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고루 지금 그 녹색선이 올해 초에 물어봤는 데에 대한 답이거든요. 지금 회복하는 초기다라는 데 대답이 33%. 지금 중기를 지나고 있다 35%. 그다음에 지금 끝 무렵이다 27%. 심지어는 하강이 일부 들어가고 있다는 대답도 5%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만 놓고 보면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없네요.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소위 이 투자 전문가들, 자문가들도 헷갈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아까 컨퍼런스 보드가 22개월 동안 침체를 외치다가 걷어들인 것이 이게 혹시 이게 소위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이게 인간 지표 역으로 하는 거 혹시 이게 이제 마지막 끝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 결국 컨퍼런스 보드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 예, 말씀이네. 예, 그렇죠. 막 참다 자꾸 틀리니까. 참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주택 그 시장 지표를 가지고 나타내는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짙은
그러니까 파란색 선, 짙은 파란색, 좀 앞으로 나이죠. 이게 18개월 선행, 1년 반 선행하는 그 미국의 그 주택 그 조합. 그 주택 그 시장 지수입니다. 이게 역계열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미국 주택이 가격은 오르지만 사고 팔고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거래 자체가, 예. 예,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에서 팔고 사고 팔고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한 1년 반 후행하면서 뒤따라가면서 실업률이 거의 유사하게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이러한 상관관계가 그대로 맞는다면 이게 올해 하반기로 가면 사실은 실업률이 한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사실 지난주에 발표된 S&P의 그 PMI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조업이 다시 지금 확장세로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당히 그 혼용된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나오곤 있으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제로 0%라고 말하기에는 워낙 그 사이에 풀린 돈으로 인해서 지연돼 있는 효과들, 금리, 고금리의 효과들이 아직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컨퍼런스 보도를 말씀하시면서 휴먼 인디케이터 하실 때 제가 좀 과한 반응을 보인 거는 전환대로 상처가 있어가지고 제 짝지가 저를 휴먼 인디케이터로 여기거든요. 그 시장에 대해서 좀 좋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시장 안 좋아지고 네. 예, 좀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얘기하시거나 좀 걱정된다 이러면 시장 반대로 날아가더라고요. 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다 휴먼 인디케이터들입니다. 다 휴먼 인디케이터예요. 네. 한번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대표님. 네.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아마 컨퍼런스 보도도 그래, 그 논거에 따라서 그랬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그것이 심화됐다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꼭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있었던 과거, 역사적 경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론에 제일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요 좀 10년 빼기 2년 했던 이게 마이너스 폭을 막 줄여와서 이제 정상화되나 하던 게 요새 다시 또 이렇게 또 오히려 2년물이 확 올라가면서 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요 부분을 지금 우리 또 대표님도 계속 추적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그거 먼저. 예. 예. 뭐 결론도 말씀드린 그 아까 컨퍼런스 보드 안에서 한 제가 기억하기 7개인가 8개 주요 항목들을 가지고 네, 네. 전체 평가를 하는데 예. 지금 이 침체와 다르게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금융 시장이에요. 결국은 금융 시장. 네, 네. 결국은 S&P 500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것이 소위 금융 여건을 좋게 만들면서 침체를 좀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전 세계 당장 시장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업들이 상당히 장기로 저리로 2020년 코로나 때 빌려놓은 것이 상당히 그 고금리 효과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소위 그 차환 발행들이 늘어나면서 효과들이 발행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의 지금 그 이자 비용이 지금 거의 올해만 1조 달러를 낼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봐서는 저는 이것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지연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좀 합리적이지 그래요.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었던 게 일찌감치 우리 송 대표님이 파나마 운하는 가뭄 때문에 그리고 스웨즈 운하 쪽은 저쪽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급망 쪽에 약간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미리 워닝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주말 넘기면서 살짝 들리는 얘기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휴전을 위해 가지고 이집트 쪽에서 뭐 카타르까지 하고 해서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설리반 그 국가안보 보좌관은 며칠 내로 좋은 얘기 나올 것 같다. 유가도 한 2% 이상 빠지고 그쪽에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동 쪽에. 뭐 사실은 희망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인데 마지막까지 지금 사실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그 이스라엘이 지속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일단 멈추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공격대로 하면서 네,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워낙 이제까지 해놓은 게 있어서 후폭풍들은 분명 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그러니까 우려를 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포트폴리오 좀 전략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어때요? 그, 기존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반도체 섹터를 담아야 되는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했으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늘 연례로 이제 워렌 버핏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주들한테 선화를 네. 보내는 거 그다음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확실히 그 역발상 투자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2022년에 주가 빠질 때 확실히 많이 샀었고요. 네. 역으로 빠질 때 샀고 이후로는 계속 팔아서 지금 현금이 대부분 단기물 국채에 거의 다 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벅셔 해서웨이가 보험사인데 그 보험사의 그 이자 수익이 지금 배당 수익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 우리나라 돈으로 223조를 그냥 국채 단기 초단기 국채에다가 다 넣어놓고 있는 상황은 투자 기회가 좀 많지 않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시장을. 어떻게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렇게 해서 장 좀 밀리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아무도 안 살 때 보통 이게 아무도 안 살 때 우리가 구매자로 나서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뭘 많이 팔았냐를 보면은 주로 팔았던 게 애플을 좀 많이 줄였고요. 애플을 1% 포인트 이상 줄였고 보유 비중에서 그 다음에 HP 줄이고 파라마운트 이런 걸 줄였고 역으로 좀 늘렸던 것들이 보면 다 에너지주입니다.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로리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술주가 걱정되면 에너지로 가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버핏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한번 감안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하나증권 강남 파이낸스 WM 센터 이정훈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까지 오셨나요? 가상화폐 대세 주자인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달에 2년 만에 5만 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AI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인공지능 테마 코인들의 가격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지금 역시 화제는 엔비디아일 것 같은데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AI 테마 코인들 가격도 크게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I 테마 코인들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월드코인은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한때는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량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업비트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고요. 빗썸과 코인원은 상장이 되어 있는데 특히 빗썸에서 거래량이 많은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3불도 안 하던 게 가격이 9불이 넘어갔습니다. 상당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오픈AI가 동영상 제작 AI인 이 소라를 공개한 이후에 급등세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또 AI 제작 프로젝트인 싱귤래리티넷은 41%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샘 올트먼이 개발했기 때문에 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그 월드코인? 네, 그렇습니다. 야, 우리 이종훈 차장님 모르시는 게 없어. 저는 저게 왜 올랐지 싶었는데 바로 다가 아시네. 차장님, 지금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이제 잠시 주춤했던 비트코인이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가격으로는 7,200만 원 돌파했는데, 자 지금 현재 흐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 테마성 코인들보다는 이런 근본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비트, 이더 이런 쪽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비트코인은 7,200만 원 돌파했다가 뭐 7,100만 원 선 근처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한 이후 횡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더리움도 이 5월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410만 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코인을 지켜봐왔던 투자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뭐 어떤 스킴으로 이 코인 상승장이 왔는지 좀 봐야 됩니다. 네. 사실 과거에 2014년에 일본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산으로 완전히 끝난 것 같던 시장이 2018년경에 실생활에서 좀 코인이 사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급등을 했었고요. 반감기도 있었죠. 그리고 2021년 지난번 상승장에도 이끌었던 거는 반감기도 있었지만 또 P2E의 등장이었습니다. 코인으로 수익성 있는 활동이 드디어 가능하다는 것에 시장이 반응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반감기 플러스 ETF죠. 바로 ETF로 인해서 제도권 편입이 가능해진 건데 반감기는 항상 든든한 뒷배였고 ETF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ETF 기대감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대감으로 급등한 AI 관련 코인은 사실 테마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비트, 이더, 그리고 뭐 스택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활용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코인이 스택스라는 코인이 있고요. 네네. 그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보면 스택스는 세공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더리움은 사실 이미 사용성을 다 갖추고 있고 뭐 금이 아닌 은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은 아직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지만 이제 국내에서 이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최근 정치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거래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SEC에서도 이제 승인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승인할 명분이 생긴 건데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이 승인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인데 결국 허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야당은 가상자산 ETF를 ISA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키우겠다는 거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생각보다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역할이 좀 큽니다. 한때는 10대 거래소에서 국내에 3개의 거래소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현재에도 거래소 사이즈로 봤을 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업비트가 5위, 빗썸이 2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승인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글쎄요. 뭐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정부 차원이 됐건 과연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그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뭐가 좀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하기 전에 일단 선거 처리되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일단은 뭐 한번 가보자 이런 분위기 같은데 예, 선거 좋긴 좋습니다. 안 되는 거 선거 때 다 하면 되니까. 자,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 1억까지 간다는 얘기 또 나옵니다. 뭐 조금 오르면 어디서나 이런 소리는 늘 나오는데 자, 이제 우리 이종훈 처장님께서 요 상황에서 결국 이제 마지막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 어떻게 될 거냐고요? 네,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1억 가면은 또 그 얘기 나올 겁니다. 2억 간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아, 예. 그렇겠죠. 네. 뭐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요. 뭐 지금 아직 모멘텀이 저는 좀 약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새 두 배가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과 반감기를 반영을 한 것으로 어느 정도 보고 있고요. 뭐 4월에 반감기니까 아직 상승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기는 합니다. 반감기는 이제 4년마다 있어왔던 이벤트고 이제는 워낙 이제 해시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채굴로 비트를 엮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만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기관들도 지난번 상승장을 비롯해서 최근까지 이제 비트를 채울 만큼은 어느 정도 채워놨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가 상승에는 지난번에 P2E처럼 뭔가 획기적인 시스템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뭐 코인으로 송금을 하고 뭐 가상현실에 땅을 사고 게임으로 뭐 돈을 벌고 이런 거는 지난번 상승장에 다 한계를 봤기 때문에 사실 결국 이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수급밖에 기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도 지난 부동산 상승 사이클 당시에 영끌의 성지로 불렸던 노원구에서 매물이 두드러지게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강남 3구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3월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똘똘한 한 채를 갖는 분들을 위한 경매 전략. 오늘은 서울 사이버대 이주환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벌써 2월도 마지막 주네요. 저기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두 번 했더니 뭐 벌써 1년에 6분의 1이 지나갑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경매 찾는 분도 늘고 매물도 늘고 있다. 이 경매 쪽에 매물 넣는다는 얘기는 경기 안 좋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 아파트 경매 시장 최근에 이제 좀 한번 분위기부터 한번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암흑기입니다. 침체기가 아니라 암흑기입니다. 계속되는 이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금리도 높고 계속해서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경매 시장은 그만큼 매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데이터 돌려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2024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매 서울시에서 진행된 예정 물건이 1,000건이 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정돼서 직접 매각일이 잡히지 않고 아직은 이제 감정 중이고 대기 중인 물건이 1,000건이 넘는데 지난 연도 23년도 1월 달에 경매 매각 물건을 보니까 그 수치가 1월 달에 116건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4년도 1월 달에는 276건입니다. 2.5배가 매각이 된 거거든요. 예. 그만큼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또 그만큼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경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경매 지표 중에서 이제 낙찰가율이 중요한데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되면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선행 지표로 잘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높다라고 이제 인기가 높은 지역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곳들이 낙찰가율이 높은가요? 예, 인서울, 서울에서의 낙찰가율을 보면 85% 정도를 구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에 나왔다면 8억 5천 평균 정도에 낙찰된다는 얘기인데 통계를 좀 돌려보니까 재밌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분포도가 비슷한 게 아니라 낮은 곳은 굉장히 낮게 낙찰이 돼요. 뭐 심한 경우는 50%대를 구성하는 구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매물수가 몇 개 안 되니까 통계로 보기엔 좀 애매하고요. 근데 이제 노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한 75%대의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서초구 같은 데는 101%, 즉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되고 있어요. 강남구도 99%, 또 송파구가 90%의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0% 넘기는 지역들이 그 외에도 용산이나 마포 쪽이 보이고 있는데 물건도 나오고 또 이쪽에는 아직도 수요자가 든든히 버티고 있어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낙찰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이런 낙찰가를 객관적 데이터로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봐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경매 감정한 게 좀 한 2년 지나서 나왔다. 이런 것들과 또 최근에 어떤 서초구를 하더라도 네. 서초구의 나홀 아파트 한 동들은 객관적 데이터를 같이 하니까 이건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쨌거나 강남 3구가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매 시장에서도 강남 쪽은 불패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같은 강남 3구라도 또 약간 또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네네, 분위기 다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강남구 같은 데는 99%, 서초구는 101%를 낙찰가율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2년, 23년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송파구 같은 데는 90%의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90% 이상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고려할 게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데는 21년도까지 굉장히 고가의 금액을 형성했다가 그 당시 최고점이 약 한 80%에 지금 감정이 되고 있거든요. 뭐 잘 나오는 데는 8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 금액이 지금 90%에 된다는 것은 최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조금 과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낙찰가율을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신중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같은 단지에 같은 시기에 경매 물건을 입찰한다 하더라도 경매 사건 번호를 잘 봐야 됩니다. 경매 사건 번호가 예를 들어 2020 이렇게 시작됐다면 감정을 지금 한 게 아니라 2022년도 시대라는 거죠. 또 이게 2023 이러면 올해 감정한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 2년간 부동산이 하락장을 보였기 때문에 감정가가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여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데서 송파구는 90%야 뭐 이런 일반 논리를 갖고 접근한다면 혹시 조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는 금액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되죠. 어쨌거나 송파구는 강남 3구에서 많이 밀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노원구 얘기 좀 여쭤볼게요. 사실 노원구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가장 빨리 떨어진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노원구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의 움직임을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최근 노원구 집값 움직임을 두고서는 이게 2차 하락 신호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노원구 찬밥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찬밥이라는 얘기는 뜨거웠다, 식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노원구 집값이 굉장히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 하락합니다. 옛날 저희 대학교 때 읽었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 소설 제목까지 생각나는 정도인데요. 노원구가 이렇게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과거에 종전 정부에서 공급을 억제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집을 매집하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이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데가 강남 지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거기는 네. 집값이 너무 높았고 그래서 이들이 노원 쪽에다 또는 뭐 도봉구나 이런 쪽, 성북구 이런 쪽으로 강북구 이런 쪽으로 해서 매집 활동을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무지하게 올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데 지인인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좀 우리 봉사회장이랑 상담을 좀 해달라. 만나봤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많은 그 성도들이 노원구에 거주하다가 집값이 오르니까 혼돈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전세기간 끝났는데 사잔이 너무 높으니까 의정부로 이사 가느냐 뭐 이런 쪽 얘기도 나오고 또 이거 전세가 끝났는데 그럼 내가 이거 대출받아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반대했습니다. 설령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월세를 놓고 사셔야지 지금 매집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갭투자꾼들이 지금 금리가 오르고 또 기간이 끝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꾸 급매로 던지고 또 설상가상으로 매매까지 계속 경매 물건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분간 노원구 지역에서는 계속적인 하락장이 지속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예. 잠깐만 다음 질문 가기 전에 교수님 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침체기 있었던 지역들은 예. 쉽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 2, 3년 동안 급등했던 지역들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안정적인 지역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지금 가격이 급락하면서 경매 시장에서 많은 물건이 나오지 않은데 지난 지표상 볼 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이 지금 급락하면서 경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데가 앞으로 진행될 경매 예정 물건이 1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그 얘기는 또 그 역으로 보면은 오를 때 너무 급하게 올랐다고도 볼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어쨌건 이 노원구 하면 이제 많이 찾고 또 우리가 익숙한 것이 상계 중계동인데 네. 지금 그 매매 시장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경매 시장까지 엮어서. 같이 묶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노원구 쪽에 대해서는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 집값을 또 상승시켰던 원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근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이들은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멀리 이사를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 싼 노원구나 이쪽으로 임차인으로 수요를 이루고 들어왔었거든요. 일단 전세로라도.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재건축이 끝나니까 이들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주인이 돈을 빼줘야 되는데 옛날만큼 전세금 이렇게 다시 세를 놔서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급매물을 던지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노원구 쪽에서 또 새롭게 좀 기대감이 있었던 얘기가 이 지역이 재건축 예정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이 요즘
부담금, 실질적으로 이제 건축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조합원의 부담금이 높아지고 또 이제 건설사들이 요즘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는 상태로 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하고 매물을 내놓고 또 이제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이 금리가 오르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죠. 이런 상태에서 매물이 많이 나온다면 경매는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 결국에 지금 경매 매물 자체가 좀 많이 쌓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매수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지금이 기회예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또 시청자들이 원하는 답과 또 제가 제시하는 답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집 산다면 언제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봤는데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시그널에 대한 거, 요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종전 코너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이 첫 번째는 금리죠. 금리가 2%대, 3%대였을 때 굉장히 부동산이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거의 6%대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4% 이내로 금리가 들어온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투자 시점이 다가왔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만 갖고 되진 않아요. 대한민국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연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PF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에 있던 어떤 뭐 심각한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돌아오는 선거가 끝나고 바닥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은 마치 담장 위에서 뛰어내려야 될까 말아야 할 때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바닥을 본다면 내가 저 정도 높이면 뛸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 이걸 결정하려면 이번 선거 이후에 금융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건설사에 대해서 어떤 구조조정되는 문제점이 나오면 바닥이 정확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각도, 제 사견을 얘기해 봅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지금 상태는 97년도 IMF 사태와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와 비슷해요. 직전에 부동산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 네. 똑같습니다. 근데 97년도와 2008년도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97년도 IMF 때는 우리나라 최초 부동산 하락기가 도래했지만 2, 3년 지나지 않아서 부동산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러나 2008년도의 금융위기 사태 때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회복이 장기적으로 갔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길었냐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 이런 표현까지 했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 두 차이점이 왜 있었느냐? 이건 공급의 차이입니다. 공급의 여러분 차이. 아시는 것처럼 IMF 때는 건설사가 거의 다 부도가 났고 그리고 건설 경기가 스톱돼서 공급이 절벽이었거든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내 집을 살려고 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8년도는 그런대로 2009년, 10년, 11년도에서 공급은 계속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 회복이 완만하게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딱 보게 된다면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고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까 거의 공급이 스톱됐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3, 4년 내에 집값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긍정적 시그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경매시장에서 좋은 물건 고를 때 어떤 내 집 마련을 저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소폭 내림세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지금 상승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반도체 쪽 다시 또 힘을 내줍니다. 네, 예. 그러네요. 예. 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나쁘지 않다고요? 아, 나쁩니다. 인디케이터로 삼으시려고?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리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비즈.